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요, 기아 K9 3.3 GDI 이그제큐티브 모델입니다. 차량은 2013년 1월에 등록해주신 2014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31만 1000km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전면 유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네, 스톤칩 아주 조그마한 거 살짝씩 있는데요. 많이 티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본넷 살펴볼게요. 본넷 쪽 스톤칩 살짝씩 있네요. 이어서 범퍼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요. 범퍼 쪽 네, 깨끗해 보이네요.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볼게요. 휠 림끝 쪽 생활기스들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6.14mm로 7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옆면 볼게요. 사이드 미러 부펜 터치 살짝 있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네,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고요. 이어서 뒤쪽 휠 살펴볼게요. 휠 림끝 쪽 생활기스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4.32mm로 5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뒷면 볼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반대쪽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트렁크 열어볼게요.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넓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보조석 측면도 살펴볼게요. 림끝 쪽에 생활기스 있고요. 도어 쪽쭉 보겠습니다. 문콕 살짝씩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컨디션 좋고요. 사이드 미러 부펜 터치 살짝 있습니다. 많이 티나지 않고요.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살짝씩 있네요. 이제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1만 1012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그리고 크루즈 핸들 열선까지 있습니다. 보시면 전동 핸들도 작동 잘 되고요. 전면 유리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깨끗하게 잘 들어오네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고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양쪽 다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앞쪽 볼게요. 하이패스, ECM 룸미러,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 표시해 볼게요.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오토 에어컨이고요. 버튼 시동입니다. 또 내려와서 볼게요. USB 옥스 이용 가능하시고요.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선택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버튼 있어요. 눌러주시면 뒤쪽에 리어 커튼 네, 보시는 것처럼 작동 잘 되고요. 스노우 모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쪽 옆에 보시면 워크인 시트 있고요. 작동도 아주 잘 되네요. 이제 2열 보러 갈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열 공간 아주 넓고요. 바닥에 코일매트 깔려 있습니다. 문 쪽 살펴볼게요. 보시면 액션 사운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 커튼이 있어서 햇빛 차단도 가능하시겠네요. 그리고 가운데 쪽 볼게요. 오토 에어컨 있고요. 그리고 뒷열에도 열선 시트 있고 리어 커튼 조절 가능하십니다. 워크인 시트도 사용 가능하시고요. 가운데 쪽 수납 공간 있네요. 가죽 컨디션도 한번 보실게요. 쭉 보시면은 네, 찢김 없이 깨끗한 상태고요. 그래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커버가 있어서 옆쪽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쭉 보시면 이제 보고 있는 쪽 누유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도 적정량 들어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안쪽에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네요. 디퍼런셜 기어 누유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할게요. 미션이랑 엔진 살펴보는데요. 언더 커버가 있어서 네, 위쪽이랑 옆쪽에서 보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쭉 보시고요. 안쪽도 한번 보시고요. 아래쪽 뚫려있는 부분들도 역시나 깨끗한 상태네요. 그래서 옆쪽에서도 한번 더 보시고요. 네, 앞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네요. 이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기아 K9 3.3 GDI 모델 살펴봤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제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